오늘은 민요 교실이 있는 날. 제자들을 보는 날엔 한복을 꼭 챙겨 입는데요. 좀 옛날 걸 좀 제대로 해야 되니까 옷도 좀 옛날 걸 내가 한번 입어보는 거지. 온 매무새가 오늘따라 마음에 듭니다. 힘찬 지휘로 카리스마를 내뿜는 스승 이은관. 그는 여전히 민요를 가르치는 현역 소리꾼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 제자들과의 시간은 늘 신이 납니다. 그러니까 각주도 한 번에 돈 받아서 거기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각주지! 부드러운 듯 엄하고 진지합니다. 배뱅이굿 소리만 80년이지만 부르고 또 부르며 갈고 닦아 더 공들인 소리를 만드는 게 그의 목표입니다. 열정이 넘치세요. 열정이 넘치시고 당신이 이렇게 맡으신 책임은 다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이용관 선생님이 과연 소리를 안 하셨더라면 저 연세까지 사셨을 수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 건강의 비결은 역시 소리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힘이 아닌가 싶어요. 한껏 소리에 에너지를 쏟고 허기진 배를 달래러 가는데요. 여러분의 건강도 이은관이 좋아하는 걸 생각해서 여러분 맛있게 많이들 잡숴요. 오늘의 메뉴는 불고기. 고기를 먹어야 된다. 소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돼지고기도 국밥도 먹어야 된다라가지고 아주 뭐 단골을 한 30년 이상 있는 국밥집도 있고 이번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의 힘을 소리로 끌어내는 소리꾼이기에 이 고기로 큰 힘을 얻는가 봅니다. 안사올 고객 무척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디 가셨어? 고맙습니다. 백수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또 다른 건강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집안의 모습을 관찰해봤는데요. 외출 뒤 집에 들어서자마자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누리며 휴식의 시간을 보냅니다. 슬슬 지루해지기 시작하자 보던 TV를 끄고 작업실로 이동하는데요. 가득한 음반들 한 켠에 종이가 보이네요. 종이를 하나하나 살피는 이은관 할아버지. 그 종이는 바로 오선지였는데요. 이번엔 오선지를 들고 어디로 향하나 했더니 침실 책상 앞에 걸터앉습니다. 오선지의 음표를 그리는 소리꾼. 흥얼흥얼 노래도 불렀다가 개 이름도 불렀다가 돌연 포기. 그만해야지 안 그래. 내가 안 나오지. 하지만 다시 오선지를 펴들고 음표를 그리기 시작하며 느닷없이 노래를 부릅니다. 무장하게 떠나버리. 마치 괴짜 음악가의 모노드라마를 보는 듯한데요. 이건 내 작곡이라고. 완전히 내가 만들고 차 타고 오면서도 오고 다방에 앉아도 하는 거고 심술 볼 때 이렇게 머릿속에 맹기는 거야. 그리고 슬쩍에 이제 잘 고쳐야 되는 거지. 소리의 대중화를 위해 양악을 배웠다는 이은관 할아버지. 이미 14년 전엔 가창총보란 민요집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작곡 많이 하시면 뭐가 좋으세요? 늙음을 막는다고 볼 수 있지. 그럼 늙는걸 막는다고 볼 수 있지. 젊어진다는 것보다도 덜 늙는다 그러네. 덜 늙는다 그러네. 아. 그건 내 체험을 비춰서 한 얘기를. 하루 종일 머릿속 가득한 음표를 실시간 그려내는 97살의 소리꾼이자 작곡가인 이은관 할아버지. 그의 작곡 활동이 젊음을 유지하는 장수 비결 중 하나였네요. 좀 창의적이고 새로운 거를 개척하는 그런 활동들이 노년기의 어떤 수명을 더 연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은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활동을 하시는 것이 인지 능력과 신체적인 활동을 좀 향상시켜서 다른 노년기에 있는 동년배보다는 더 장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오늘은 아래층에 아들 내서 식사할 예정인데요. 됐어. 독립적인 성격 탓에 한 달에 한두 번 있는 일이라네요. 민선아. 이런데 일어났나? 어서오세요. 그래, 그래. 네. 무뚝뚝한 듯 보여도 할아버지에 대해 애정 가득하다는 손주들. 되게 자랑스러워요. TV에서 혹시 할아버님 보신 적 있어요? 예. 어떻게 나오세요? 굉장히 화려하시고 멋있어요. 왔구나, 왔어! 흐뭇한 미소를 감출 줄 모르는 할아버지는 한껏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그렇게 가족과의 시간도 잠시. 혼자만의 공간으로 돌아와 이번엔 색소폰을 꺼내드는데요. 국악인과 색소폰이라니 일단 한번 들어볼까요? 색소폰도 수준급 솜씨죠? 여타 국악인과는 달리 양악에도 관심이 많은 할아버지. 깨어있는 사고방식 덕에 재주도 다양한데요. 어려서부터 이걸 좋아했지 내가. 그럼 그러니까 지금은 배가 둔 것을 나로서는 상당히 플러스고 흐뭇하고 그렇다고. 그럼 남들이 아무 소리 해도 나로서는 이거 흐뭇하다. 그럼 혹여나 생각이 다른 남들이 뭐라건 본인이 즐겁고 관객도 즐거운 게 할아버지의 음악이랍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음악이니까요. 내가 좋아서 그 젊어진다고 보지. 오랜만에 제자와 함께 종로의 국악로에 나섰는데요. 별거 없으세요? 아이고 선생님 오자 내리세요. 생을 또 이어서 뵐 줄도 몰랐습니다. 뜻밖의 만난 옛 제자. 식사하러 갑시다. 식사. 뭐 이 거리에서는 선생님이 제일 유명한 사람이네요. 뭐 유명하진 않지만서도 그래도 이제서 늙도록 하는 사람 나뿐이지. 이 나이 어쩔 수 없나. 저보다 어머나 이은관 이거 맞죠? 그래서 저는 나 흐뭇하게 생각한다고 막. 뭘. 이 거리에서만큼은 최고령 인기인임을 몸소 체험하곤 들뜬 발걸음으로 색소폰 수리점에 갑니다. 아니요 맞아요. 맞아? 거기 앉으시겠어요? 아 그래. 아주 뭐. 손 좀 봐줘요. 알겠습니다. 이거 잘 안 나. 제가 점검 잘해서 소리 잘 나올 수 있게끔 제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색소폰에 이상이 있나 본데요. 리드가 이제 소모품인데 거의 다 자기 수명을 다 했습니다. 가봤어. 그래서 이제 좀 찢어지기도 했기 때문에 이제 교환을 해주셔야 돼요. 아, 잘 됐다고. 그래. 예,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찾은 지도 자그마치 20년.
오랜 단골인 그를 사장님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성품도 참 좀 쾌활하시면서도 항상 풍요로우시고 그리고 여러 면에서 다재다능하신 편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정말 훨씬 경쾌해진 소리가 마음에 드는지 콧노래가 절로 나옵니다. 악기도 고쳤겠다. 이곳에 오면 꼭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악인 제자라는데요. 누구보다 시끌벅적한 만남이죠.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으니까. 뭐? 네, 이분은 누구세요? 아, 김진환이야, 원 이름이. 그때 이제 나한테 이제 소리 많이 뱉지. 뭘 잘하는 거지? 뻐꾸기 노래 잘해요. 뻐꾸 이걸. 그래서 이름을 뻐꾸기라고 지은 거예요. 예명이지, 예명. 본 이름은 김진환. 좋아하는 내 제자라고. 벌써 60년, 55년 됐구나. 이 선생님 만나가지고 이제 가방 못 쟀지, 뭐 가방 들고 댕기고. 그때는 화춘향이 누구니 전부 다가 이 선생님 따로 댕겼거든요. 내가 그 이제. 통수인다? 통수. 예. 저 방에 있지? 예. 그 방으로 가세요. 예. 가서 통수 한번 불어야지, 그럼? 예. 그래. 예. 자. 코통수란 뭘까요? 코통수 불 적이 벌써 한 30, 20년 전인가? 한 40년 됐죠. 그래? 풀어보자고. 그래, 저걸로 짧은 거로. 찬바람 나오니까. 아리아리 수리수리. 풍자와 해악을 좋아하는 것부터 사제지간 궁합이 잘 맞았던 두 사람. 즉흥으로 맞추는 소리도 서슴없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길에서 각각의 단원을 이끌고 있지만 이렇게 만나면 과거의 기억에 젖어드는데요. 우리 소리가 전국을 사로잡던 그때, 화려한 무대를 펼쳤던 그때 그 시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헌담을 하시는 양반이거든요. 그렇게 사신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100살 먹도록 무대에서지 그렇지 않은 무대에 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 양반이 저 무대에서 장구 치는 거나 어디서 할 적에 보면 저 양반 기술을 따르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바쁜 하루의 연속. 이번엔 제자의 수업에 참여하기로 해 급한 발걸음을 옮기는데요. 아, 김선생! 네. 아, 선생님. 여보세요? 아, 그래. 대스승의 입장에 모두 기립인사. 스톱! 장난기 어린 영어 인사로 받아주시네요. 내가 취미가 뭐 이런 좀 장작 소리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 학생분들이나 몇 사람 이걸 좀 대겠다고 그래서 이 뭐 악보를 가지고 나왔다고 해. 자 우리 저 하나씩 똑같은 거 하나씩 권한 누나도 했어. 네네. 예. 할아버지가 매일 밤낮을 쓰고 지우며 만든 곡 풍년타령을 배울 참입니다. 할아버지의 제자들답게 악보 보는 건 기본.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내가 그 전에 누나 준 거. 네. 그거 한번 해봅시다 오늘. 네. 한번 해보자. 하나 둘 전주가야. 전주 두 곡.
썩나요. 내가 듣기에는. 아이쓰고 좋구나 풍년이로다. 지금은 그렇게 되는데? 비슷하게 돼. 다시 한 번. 어, 에야, 에, 시작! 이런 시간이 제자들에겐 큰 영광이죠. 공들여 만든 곡을 선보이는 작곡가 이응관 할아버지에게도 큰 보람이면서 늘 긴장되고 고맙게 여겨지는 자리입니다. 내가 애써서 이제 곡을 만들고 애써 가사를 만들고 이것을 그래도 여러분이 일축 안 하고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이것을 배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뭐 말할 건 뭐 있나 좋지 뭐. 그날 밤 모두 잠든 시간에 유일하게 환한 불빛 음악 열정으로 후끈한 할아버지의 방은 깊은 밤을 넘어 새벽을 향해 달리는 중입니다. 구전으로만 알려진 우리 소리를 하나도 빠짐없이 악보로 체계화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데요. 에도라솔 에도라솔 유람스러운 생각이지만 좀 이렇고 좀 옛날 전통 소리가 좀 덜 되더라도 이렇게 악보를 해가지고 하면은 배기도 쉽고 아무거나 세계 사람들 다 보고 할 수 있고 세계화 하려면 악보를 없이는 세계화가 될 수가 없잖아. 우리 소리의 화려한 부활을 꿈꾸는 그의 희망엔 국악의 세계화란 확신도 있기에 오늘도 음표를 그립니다. 언제까지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하는 거지. 그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직까지 미련이 있고 아직까지 희망이 있거든. 네. 아직까지 내 인력 이러는데 이걸 더 끝 마치고 가려면 내가 2, 3년 더 살아야 되지 않느냐. 주로 구전으로만 전해졌던 민요를 좀 더 쉽게 널리 알리려는 명창의 노력. 악보 정리에 몰두하며 세계화를 꿈꾸는 우리 소리에 대한 사명감이 장수 비결이 된 것 같네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퇴직 이후에 역할 없는 역할, 굉장히 무료한 시간을 지내고 있는 반면에 이응관 선생님은 본인이 갖고 있는 국악의 세계화를 위해서 그 사명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일상생활을 잘 관리하고 체력관리도 잘하고 또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장수에 이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공연이 있다는 이응관 할아버지. 오늘은 제자의 공연에 특별 출연합니다. 여성 단원들의 뜨거운 환호에 살랑살랑 손도 흔들어주는데요. 명창을 기다리는 많은 팬들 앞에 긴장된 표정의 아흔일곱 명창이 무대에 등장합니다. 안녕하십니까요. 뭐 제 나이가 지금 97세입니다. 2년 반만 더 있으면 100살. 올해도 하죠. 많이 성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다렸던 명창의 소리가 시작됩니다. 내가 죽는 줄 몰라 주나 이때야 화천에서 축사다 월등사다 탁독사다 축사다 대리 잡으러 나 미련이가 저녁하면 눈물아 안가갔어 남보다 잘 살아주겠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그럼? 게을리해서는 못 쓰지. 너는 그래서 편안해가지고 이기더라? 그럼 열심히 해야지. 자기 하는 일에 열심히 하고 만족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행복스러운 삶이 아닌가 난 이렇게 느껴요. 내 입구슨 다 늙었으니
일관 대대교순 왔구나 그 아니라 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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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하지만 남은 산에 얼마 안 남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젊어서 많이 했지, 무기에서.